우리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지금은 해가 이렇게 떴습니다. 지금은 언제일까요? 오, 또 마이크 줄에 이름표가 또 걸려서 또 어디로 떨어졌습니다. 영상 담고 나서 찾기로 하고요. 지금은 지금 12시부터 2시, 3시까지 12도. 영상 12도입니다. 12도 영상 날씨에 놀이터의 온도, 중간 온도 날씨는 18도. 18도 조금 넘었습니다. 18도입니다. 이 안에. 문은 이렇게 양쪽으로 다 열어놨고요. 문은. 그리고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 어제 막 소낙비가 갑자기 오고 또 오고 그쳤다가 또 오고 하더니 지금 바람이 쌀쌀합니다. 바람 자체는 쌀쌀한데요. 오늘 밤에는 영상 6도, 7도? 새벽에 영상 6도, 7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로도 안 켜줘도 되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환할 때 영상을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놀이터가, 지금 목요일 오후입니다. 오후 1시가 다 됐습니다. 올라와서 한번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어떤 아이들을 보여드릴까요? 오늘은 여기를 싹 지나서, 문을 지나서, 이렇게. 창아이들을. 여기, 요 아이가 너무 미식류가 너무 말랑말랑하고 저쪽에 놔뒀더니 너무 추운 것 같은 거예요. 넘어져서 다쳤죠. 또 춥죠. 그래서 지금 물을 어제 쪼르륵 물을 흘러내리도록 쪼르륵 하고 줬습니다. 와, 요거. 제가 요거 입꼬지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파가지고 했는데요. 아, 여기 힘들었어요. 여기를 번쩍 들립니다. 그걸 들면 안 되고 아래를 들어야 돼요. 실패. 그래서 여기에 콩나니 여기에 줄기가 좀 뻗으면 여기 단단하게 뿌리도 뻗고 하면 단단해질 것 같아서 콩나니 지금 좀 둘러놨습니다. 콩나니를 여기서 뿌리 좀 내려서 요 마커스가 조금 뿌리 좀잘 내리고 해서 서로 어우러져서 뿌리를 잘 내리라고. 여기 이제 오늘은 여기 바로 문 앞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해가 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해 보이시죠, 지금? 너무 좋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요거 댄싱버드도 요렇게 문 앞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물은 그렇게 뭐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요 아이도 해리와슨이라고 주셨는데요. 요렇게 해리와슨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해리와슨이라고 들여오긴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노망 삼두근생이었는데요. 아니, 사도군생이었는데 하나를 여기서 잘라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잘라낸 부분, 여기 이름표 옆에, 요 까만 부분요. 그런데 잘라내고 거기서 아가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또 사도군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뭐죠? 큐빅 흐르스터고요. 또 저기 있는 아이는 요거는 천원포트 아이가 저희 집에 온지한 4년 넘은 것 같아요. 초창기에. 정말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줄기 보시면. 입장은 이렇게 짧아요. 근데 줄기 보시면 엄청 굵죠. 이 아이는 작년에 온 아이들이고, 그래서, 작년에 온 아이고요. 요거는 이제 12월이면, 3년. 12월이면 3년 되는 것 같아요. 파가. 김남주 산정호수 다육이에서 와가지고요. 이렇게 하나가 크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성장점이 없어져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 하나를 또 이렇게 성장점이 없어지면서 이쪽에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는 성장점이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요거 보세요. 근데 또 딴쪽으로 아가를 품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보고 있고요. 두고 보고 있고, 요거는 줄리엣이 살포시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 오늘 뺄라니까 안 빠져요, 지금. 줄리엣이 이렇게 살포시 물이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몰랐고. 요거는 과연 뭘까요? 요건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 한번 볼까요? 이름이 있나? 아, 이름이 있습니다. 요 아이가 뭘까요? 이사도라? 이사도라. 이사도라라는 아이예요. 이사도라.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자리 끝으로 물이 들어오고 오겠다고 딱 찍었죠?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틸다 귀여운 달래맘님이 보내주신 귀여운 마틸다가 여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아이들 입구가 두 개가 떨어지길래 꽂아놨더니 이것도 마틸다 엄청 딱딱해요. 여기도 입구가 됐습니다 뒤에. 그래서 갑자기 마틸다 부자가 됐습니다 놀이터가. 요거 이제 봄 되면은 요것도 저 뒤에 입구도 옮겨주면 마틸다 새 아이를 품은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라카이 달래마 언니가 조그만 거 보내주시면서 요거 잘 키우면 진짜 있고 잘 키우는 놀이터라고 인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뚱부인도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이거 겨울을 잘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아가들이 잘 크고 있죠. 이 아이는 뭘까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는 아유 이름표를 안 봐서. 스노우바니입니다. 작은 스노우바니. 와, 그래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죠? 스노우바니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요. 요거는 백봉 같아요, 백봉. 놀이터가 입고한 백봉이 이도가 처음이에요, 처음. 입고로 백봉, 입고로 처음 이렇게 이도 하나 입고지로 키워본 아이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뭘까요? 저 구석에 있는 아이는 이도로 분지를 했는데, 아우, 요 아이가 뭐더라? 어우, 이름이 없네요. 저쪽에 구석탱이에 있나 봐요. 이름이 뭘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꺼내기가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름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이름을 모르는 아이고요. 이건 메비우스. 이거 메비우스인데 귀엽게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콜로라타 HY. 와, 이것도 참 예쁩니다. 예쁘죠? 오, 같이 막 들고 일어나네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요거, 너블리로즈 금이라고 들이나인데요. 금줄은 별로 보이지도 않고, 요 입장, 금이 두개 있는, 입장이 이렇게 있는데, 아가를 품었기는 했어요, 지금. 입꼬지가 잘 되고 있어요. 요것도 이름을 모르는 아이고요. 요거는 체리로즈. 체리로즈. 제가 이두근생으로 왔는데, 하나를 잘라냈더니, 또, 두 아이를 또 품었어요. 하나를 잘라냈는데 모지가 너무 안 예뻐서 하나를 잘랐거든요. 그런데 또두 아이를 품어가지고 작년 봄에 품어가지고 올 봄에 아직은 12월이 안 넘었으니까 올 봄이죠. 올 봄에 품어가지고 이렇게 또 삼두근생이 되었답니다. 아, 이 아이도 이름을 몰라요. 이 아이도 이름을 모르고요. 이름 모르는 아이들 SP가 많습니다. 놀이터네. 오늘 아이스그린이 하나가 놀이터에 와서 지금 두 아이를 품어서 삼두근생이 되었습니다. 멜리오다스 요거 여름에 와가지고 그래도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여기 물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성장점에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피 뷰티가 요 아래 아가를 하나 품었는데 잘 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점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풀일이 없어요. 풀일이 없고 이게 이제 조금 커지면서 풀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잘 크고 있습니다.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사찌도 2년이 넘은 아이고요. 요것도 또 이름을 모릅니다. SP. 요거는 제클린 작은 아이. 와, 그래도 요거 그때는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놀이터 딴에는 거금. 그리고 요거는 젤리 카시오피아. 맨 처음 창을 모를 때 놀이터가 요거 젤리 카시오피아 피아하고 몇 아이 들인 아이. 예쁘죠? 멋지죠? 많이 컸습니다. 요거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테슬라는 크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고요. 요 아이는 유닉 젤리금이 여기 하얘 변화 지고 있습니다. 유닉 젤리금이 이렇게 아가를 품어서 아우 귀엽죠?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로즈가 이렇게 아가를 둘을 품었어요. 아래 둘을. 이쪽만 있는가? 저쪽에 달아 품은 듯 하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갤럭시 로즈. 요거는 카탈리나 마리아. 카탈리나 마리아가 밖에 있다가 밖에 물을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안에 들어오니까 많이 뺐죠. 그래도 예쁩니다. 어우, 나피네 너무 예쁘죠? 한도였는데 이도근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피멍에 여기 옅은 하늘빛에
너무 예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한엽스텔라가 여기 서서히 피멍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아가거든요, 아가. 모주에서 잘라서 6월 11일 날 모주에서 잘라서 6월 11일 날 심은 아이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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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조금 크면은 인물 되겠지요? 그리고 진리연금입니다. 진리연금. 와, 해가 뜬 요런 날씨에 영상을 담고 있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리연금. 바깥에 거리대에 있어서 너무 다져지고 예쁘죠? 어우, 예뻐요. 그리고 산타마리아금. 산타마리아금도 아주 입장이 짤막짤막해지고요.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돌기. 돌기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막 가시가 여기도 나고 많이 났죠? 그리고 이 아이는 뭘까요? 에플립스. 에플립스. 요것도 이제 2년이 넘은 아이예요. 에플립스도 2년이 넘은 아이고요. 요거는 아메스트로인가요? 뭔가 아메스트로 맞네요. 요거 김남주 산정호수 다육이에서 다시 분갈이 한 날짜만 써놨네요. 요거 들여온 지 요것도 한 3년? 2년? 2년, 2년. 여기 누들프도 있고요. 저기 엘리코라는 아이도 있고, 요거는 자이언트 교배종. 자이언트 교배종이. 자이언트는 가시고, 자이언트 교배종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도. 요 아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먼물이 튀어서 그런지 요 화이트 스노우 너무 예쁘죠? 아우, 입장 좀 보세요. 저런 놀이터가 좋아하는 입장. 둥글럭적. 통통해지면 더 예쁘겠죠? 한엽스텔라가 여기도 있습니다. 예뻐지고 있죠? 예뻐요, 예뻐요. 한엽스텔라가 또 어디 하나 또 있는데 모르겠네요. 이건 나우이. 나우이 작년 겨울에 요 아이가 실내에서 몸조리를 했던 아이입니다. 뿌리가 상하는 바람에 제가 뿌리를 적심해서 겨울 내내 그냥 화분에다 얹어놨다가 봄에 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 두서너 달 걸린 것 같아요, 얘도. 와, 그리고 요거 누밍 지금 뿌리 적심해서 뿌리가 안 좋아서 뿌리 적심해서 제가 신고 그냥 내던져 놨거든요. 근데 뿌리가 난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난 것 같은데 흔들리긴 해도 뿌리가 살짝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겨울만 잘 넘기면 봄에 잘 예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노네반스는 제가 적심해 가지고 이렇게 군생 아닌 군생을 만들었죠. 요건 노렌스킨 멋지죠. 파랗기는 하지만 요거 작은 벌도 노랗게 물들어서 왔던 아이인데 올해는 이상합니다. 아무튼 요거 핑크로즈. 아유, 핑크로즈 귀엽죠. 요 아이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는 또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우, 해가 이렇게 좋고 바람이 진짜 저 낙엽 떨어지는 거 보세요. 너무 좋아서 금요일 영상을 지금 오후에 목요일 오후에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이터에 또 행복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제 놀이터는 이 시간부터 한 두세 시까지는 놀다가 3시 되면 요 문을 닫아주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